둘, 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시아엑스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CIX의 새 앨범을 빨리 이제 이렇게 대중분들이나 이렇게 기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순수의 시대는 저희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문제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예. 5, 6, 7, 8, 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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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up. 든든든 든든든든 고이나 1집에 이어서 저희 CIX만의 유니크한 강렬한 퍼포먼스를 더욱더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CIX만의 스토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본격화시키는 데 역량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집 안녕 낯선 사람이 이제 저희 3부작 앨범의 전체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이번 안녕 낯선 공간은 이제 저희 CIX의 스토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드리는 그런 네 앨범이고요. 그리고 미리 공개된 이제 스토리 필름도 이제 그중 일환의 작업이었습니다. 아, 네. 이번 앨범은 일단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일단 교복이 메인 착장이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캐릭터에 따라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BX형 같은 경우에 복학생의 느낌을 살리고자 탈색을 했고요. 아, 복학생 역할이었군요. 스토리 네, 필름에서.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연습생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헤어 컬러를 선택해봤습니다. 제가 했던 역할이나 아니면 다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 맡았던 역할 모두 저희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겪을 수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무겁고 무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연기를 하기 전에 회사 직원분이나 저희 멤버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한 후에 연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감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없는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 순수의 시대라는 곡을 저희가 첫 번째 앨범 활동을 하면서 곡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비스타라는 곡을 하면서도 순수의 시대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좀 뭔가 일찍 노래를 인지하면서 우선 작업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아마 멤버들의 그런 뭔가 피곤함? 뭔가 잠이 부족한 거에 있어서 그게 제일 뭔가 그나마 좀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번에 오케이가 났어요. 한 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이제 용이랑 같이 리딩을 하면서 용이야 나 진짜 우리 되게 이 역할을 충실히 몰입을 해서 네. 한 번에 딱 멋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용이한테 용이야 좀 세게 찰게 용이야 좀 세게 던질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용이가 너무 이렇게 뭔가 제 연기를 맞대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 한 번에 오케이가 났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많은 그런 활동과 그런 발걸음들을 저희 팬 여러분들인 픽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끝까지 나아가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에게 더 저희를 알리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